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하 영감 아 뒤뜰에 매여 너원 환하니 한 판이 보았소 잡아 오케이 와 이거 위패를 쳤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2018 우리 박은세 노래교실 송년의 밤의 그 화려한 무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지금 무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어머나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너무 멋진 분들이 지금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박은세 송년의 밤 오늘 첫 무대를 정말 아주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열어주실 분들입니다. 지금 테크노 노래교실에서 이렇게 같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자 우리 정성옥, 장명숙, 우리 이윤경 우리 회원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량물을 선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돈 안 들고 3대가 복을 받는 비결이 뭔 줄 아시죠? 자 힘찬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고귀한 학 세 마리가 네. 아, 정말 너울너울 너플너플 아주 너무 아름답게 춤을 추셨습니다. 그렇죠. 아, 네. 네. 자, 겨울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네. 한량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어, 지금부터 박은세 교수님의 스타킹을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팀부터 준비를 한번 할까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용전동 주민센터에서 오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또 무려 12분이 나오시는데 네. 세상에서 최고 친구, 나이가 들면 친구가 최고입니다.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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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그래서 최고 친구라는 노래를 가지고 네. 우리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또 연습을 갈고 닦으셨을까요? 그죠? 네. 네, 기대됩니다. 저희 사랑팀에서 준비한 네. 네. 소명씨 노래 최고의 친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념품 들려야 되는데. 네, 우리 기념품으로 오늘. 야,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네. 떨리셨는지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입만 뻥긋 뻥긋 그러고 계셨어요. 사회자 때문에 떨었어요. 어머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 자, 다음 자, 우리, 스타킹은 또 우리 다음부터 우리 팀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서면 주민센터에서 우리 연하의 남자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 어떤 분이 또
준비를 하실까요? 어서 올라오세요. 야, 역시. 예. 자, 우리 연서면 대표로 오셨는데, 뭐니 해도 그래도 연하의 남자가 최고잖아요. 그죠? 자, 오늘 노래 잘해주세요. 떨리시죠? 네, 마이크 나오세요. 나와요? 네,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자, 우리 혼자 나오셔서 굉장히 떨리실 겁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반갑습니다. 응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그게 뭡니까 세상에. 어정쩡하게 고기 걸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와서 올라와서 응원을 하셨어야죠.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자, 받아가시고요. 자, 우리 이번에 우리 고진용 씨, 우리 팀에서 도담동 주민센터에서 또 준비를 하셨죠. 네. 자, 우리끼리, 아우, 우리끼리라는 노래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 도담동 주민센터 빨리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런 장소에는 처음 나왔고요. 우리 박은세 선생님을 금년부터 모셨는데 회원이 4배나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당이 150석이 딱 차고 우리 회원님들 너무 기분 좋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의상은 준비됐었는데 시합이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안 입고 왔는데
그걸 좀 참작해 주시고 잘 봐주세요. 아, 우리 도담동 주민센터가 처음 결성이 돼서 얼마 안 돼서 의상을 비싼 돈 들여서 의상을 준비를 하셨는데 애끼느라고 다음 우리 대회 나갈 때 입으시려고 오늘은 그냥 오셨답니다. 자, 그 대신 노래로 실력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진영 씨, 우리 멋지죠? 너무 멋지죠? 아, 우리 도담동. 네. 자,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나머지 20분들의 화려한 무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입니다. 음악 주시면서 출발할게요. 준비를 하셨는데 네. 자, 하모니카 연주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자, 여러분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와.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테크노 놀이교실 팀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오고 계십니다. 야, 무슨 개선장군 들어오듯이. 어서 오세요. 자, 인사드리면서 음악 들어갈게요. 음악 줍니다. 든든하게 야인 시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멋쟁이 우리 선생님들께 네, 선물을 좀 하나씩 드리고 자 네. 선물을 모자랍니다. 개수가 알아서 나눠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멋진 우리 다섯 분의 주인공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팀인데요. 자 마사회 어디 예, 계십니까? 마사회 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스타킹 출연자는 우리 오라버니들이 많이 올라오시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음악 주시고요. 좋아요. 네. 자, 사나이 눈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실게요.
갈 것 같아 아쉬움만 두고 떠나야겠지 여기까지가 전부였다 더 이상 욕심이겠지 피할 수 없는 씨가 오신 줄 알았습니다. 너무 멋쟁이 노래. 아,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로 다 같이 합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입에 있는 거 꿀꺽 한번 생기시고 천연일기와 함께 다 같이 봉을 한번 흔들어 가시면서 다 같이 1절 합창 코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다 같이 박수 쳐주시면서 여기 사랑팀 소리 한번 질러요. 네. 내가 울고 있을 때 큰 소리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힘이야 어? 너는 나는 보배야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것이야 기분 좋으면 박수와 함성을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제소사 여러분 아시죠? 우리 박은세 선생님이 대표곡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런 노래죠. 아주 멋진 노래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자, 박은세 선생님의 세제소사 오늘 화려하게 출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어. 안녕하세요. 박수. 사랑합니다. I love you. 고맙습니다. 아, 예. 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많이 드셨어요? 예, 저 올해로 박은세 콘서트가, 예, 박은세 송년의 밤이 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를 7회째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참 저는 복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날씨 때문에 참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눈이 하얗게 왔더라고요. 첫눈이요. 그래서 그게 첫눈이 너무너무 설레이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참 좋은 징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날씨가 낮에도 너무 좋아가지고요. 하늘에서도 저의 송년회를 축복해주지 않나 싶어가지고 어쨌든 모든 모든 주변의 모든 우리 좋은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저의 어떠한 응원을 해주는 그러한 날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그러죠. 살아가면서요, 인복과 인덕이 있어요.
인복이 많다 하고 인덕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인복과 인덕이 다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인복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지만 인덕이라는 거는 예, 나의 언행. 아 시끄러워요 좀! 선생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덕이란 저의 언행으로 덕을 쌓아서 모든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그게 인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인복과 인덕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예, 어쨌든 오늘 이 저의 송년회 7회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예,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그 내빈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신 분들 저를 위해서 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바쁘신데도 일정 뒤로 하시고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먼저 인사 소개를 먼저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트가 너무 밝아가지고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요 예, 이쪽에 먼저 우리 이쪽은 오른쪽부터 갈게요. 예,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 연예협회, 예, 우리 최고 대빵이죠. 주정관 지회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와 응원도구도 함께 같이요. 예, 그 옆에는 또 우리 중국문화원장이신 백희오 원장님이 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또 저희 연예협회 수석부 지회장이신 우리 이광영 예, 부회장님이 또 오셨고요. 또 그 앞에는 또 만년동의 또 주민자치위원회 또 예, 회장님이신 또 우리 김성도 회장님이 또 함께 해주셨고요. 예, 또 회장님 짝꿍이신 우리 또 주이순 언니 함께 또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쪽으로 오니까요. 예, 내빈석이 이렇게 보니까 저희 친구들이 후배들이 다 이렇게 함께 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친구 저희 또 이 저의 또 미모를 지금 한 거의 20년을 관리해 주신 예, 저희 또 피부 관리실 원장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원장님 계시고 또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 또 함께 해주셨고 사랑하는 후배 또 함께 해주셨는데 박수 좀 한번 주세요.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요 또 여기부터 우리 저 구죽 신협 이사장님 아 예 계시네요. 우리 매저 행사 때마다 이렇게 많은 성원을 주시는데 박철규 이사장님 함께 해주셨고요. 예 어쨌든 함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도 오셨네. 딱 큰일 날 뻔했네. 사모님도 항상 저의 팬이신데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니까 또 제가 예, 3년째 릴레이 콘서트를 했는데 저희 가족들이 오셨어요. 1조 강사 여러분들의 저희 가족이에요. 저는 내 집에 있는 가족보다 저는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식구들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3년 동안 함께 온 1조 강사님들이 여기 함께 계시는데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시고요. 예, 이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저 또한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거든요. 자 여기에 우리 대빵 최은혜 우리 조장님을 비롯해서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우리 강사님들 한번 예, 고맙습니다. 예. 또 그 옆에 예 고맙습니다. 그 옆에 또 그 3년 동안을 또 얼마나 열심히 지도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저희들을요. 거기에 또 김용범 지도 교수님까지도 함께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옆에 저희 또 연예협회 또 살림을 다 맡아서 도와주시는 우리 이동천 우리 사무국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그 옆에 이따 좀 이따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여주실 텐데요. 우리 현우 가수님 함께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 아직은 자리를 함께 못하신 것 같아요. 오시는 대로 여러분들 예, 소개해드릴 텐데 많은 박수와 환호로 아꼈다 어떻으실라고 크게 좀 환호도 좀 해주시고 하셔야죠. 다시 한번 예, 내빈들께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만큼 하트 좀 크게 한번 그려보세요.
하트.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 사랑하시는 만큼 저는 또 여기 내빈들을 그만큼을 제가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함께 많은 응원과 박수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감사패를 그동안에 저 항상 저 뭐 물론 다 여러분들께 감사패를 드려야 되겠죠. 항상 감사한데 근데 이제 시간이 아직 많으니까요. 언젠가는 꼭 돌아갈 겁니다. 기대를 하시고요. 오늘은요 두 분께 제가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만인의 저희 태클 노래교실에서 형부로 저희들이 통하고 있어요. 구준일 그러니까 그 형부의 와이프는 노래교실이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시는데 그 뒤에서 회원도 아니세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뒤에서 구준일을 다 해주시는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패를 증정해 드리려고요. 형부 나오세요. 예. 그리고 우리 또 우리 또 부회장님의 남편이신 또 최영수님 또 함께 오늘 어디 가셔요? 예, 함께 오셔서 두 분에게 감사패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 우아하게 입고 오세요. 김의근, 최영수 두 분께 감사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근. 자, 감사패 김의균. 귀하께서는 박은세 노래교실의 화합과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셨기에 2018 박은세 노래교실 송년회 밤을 맞이하여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 입회해 드립니다. 2018년 12월 6일 박은세 노래교실 회원 일동. 고맙습니다. 자, 감사패 최영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멋집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제가 또 계속 진행해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박은세라는 노래 강사를 항상 뒤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고 많은 몸으로 봉사해 주시는데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다라는 뜻에서 임원진들을 다 앞으로 한번 이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 이렇게 나란히 야질이 쓰셨는데 자 테크노 노래교실 제가 노래 지금 이런 행사를 하면서요 참 감사하고 항상 너무 고맙고 죄송하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모든 저의 송년회는요 주축이 돼서 일을 다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리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테크노 노래교실에 먼저 회장님께 제가 정성옥 우리 회장님 후원의 회장님이세요. 먼저 마이크를 드리면 회장님이 쭉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여기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저 끝에 계신 분이 이영수 씨라고요. 우리 후원회 부회장님이셔요. 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 옆에 계신 분은 우리 후원회 부회장님이셔요. 황수연 부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 옆에는 진짜 똘똘하게 생겼지요. 우리 테크노 노래교실의 총무님입니다. 오정현 씨.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해마다. 예. 우리 후원의 총무님. 우리 후원의 살림을 진짜 다 맡아서 하고 계시는 김태주 총무님입니다. 예, 그 옆에 너무 예쁘지요. 예. 우리 테크노 노래교실의 부회장님이세요. 김기옥 부회장입니다. 예, 여기 이제 우리 테크노에서 홍일점, 예, 우리 테크노 노래교실의 부회장입니다. 네, 양관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테크노 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영동 노래교실 우리 예 이번에 새로 또 최정필 회장님이시고요. 총무님 이영순 총무님이세요. 바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연서 세종시 연서면에 우리 황익수 회장님이세요. 총무님은 떼어놓고 오셨대요. 갑니다. 자, 마사에 갑니다. 예, 정주랑 회장님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또 김정예 또 총무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도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담동에 우리 또 김명 세종시 도담동 김명자 회장님이신데요. 예, 박수 주시고 회장님이 임원 네, 저들 도담동 임원들을 여섯 분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회장님과 감사님은 개인사정으로 못 오시고요. 우리 부회장님 박진용 부회장님 네. 그리고 총무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조영자 총무님 네. 안 오셨어. 왜 안 나왔어? 총무님 저기 한 분 더 계시는데 우리 후원회 회장님 이현수 회장님 네. 우리 후원회 고문님 김순남 예 고문님으로 초청해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담동 팀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용전동 김경자 회장님이시고요. 한현주 총무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모든 예, 임원들께서 저의 노래교실에서 항상 많이 예, 고생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데 진심으로 다시 한번 제가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그래요. 애써주시는 임원들을 위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큰절을 제가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박수 좀 많이 주세요. 항상 앞으로도 계속 저와 함께 오래오래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의 박수 주십시오. 저 때가 가장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자리죠. 그리고 우리 네. 전체 다 우리 회원들께 큰절 한 번씩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 같이 차렷 큰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임원 소개 다 마쳤고요. 자, 앞에 잔들의 잔을 다 채우세요. 다 채우셨어요? 여기서 대표로 우리 정성호 후원회 회장님께서 건배 제의를 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 잔을 드시고 자, 회장님께 마이크를 제가 올릴게요. 여기 회장님 잔 좀 하나만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아, 예, 반갑습니다. 다시 또 반갑다고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올해도 이렇게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예, 건배제의를 또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사실 그 세제소사 참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로 할까 어제 저녁에 잠깐 생각했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오늘은 행복한 시간이 되십시오 해서 오행시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행시 하면 같이 외쳐주세요. 그리고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행시! 오행시!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임원들 소개해드렸고요. 예, 축배까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예, 지금 시작입니다.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사회자님께 무대 예,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은세 선생님. 아, 자, 네. 오늘의 이제 2부 공연을 아주 멋지게 출발할 오늘 박은세 선생님의 송년의 밤 오늘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늘 특별 공연으로 만나볼 우리 박성현 씨를 가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집 타이틀 여보게 세월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해서 지금 많은 MBC 뭐 가요베스트에도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 우리 가수입니다. 여러분들 노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보게 세월이라는 곡과 그리고 가요 메들리로 만나보는 우리 특별 출연 우리 박성현 씨에게 큰 박수 주시면서 네.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건강에 좋은 박수 힘차게. 여보게 세월 조금만 쉬었다 갈까
오늘 밤에 자네와 술 한잔 생각나는데 이어보게 세월 내 말 좀 들어보게나 우린 아직 여기서 할 일이 너무 많다네 바람에 지는 꽃잎은 때가 되면 다시 피지만 어둘과 우리 청춘은 한번 가면 어디나 피지 자 다같이 여보게 뭐가 그리 바쁜가 가다 가다 못 가면 이 한몸 뛰었다 가지 날 떠난 사람 날 떠난 친구도 많지만 청년 청년 미운 건 바로 세월 차내라 말일세 오늘 행복하세요 오늘 행복하세요 자 행복하신 분들 소리 질러 바람에 지는 꽃잎은 때가 되면 다시 피지만 어디간 우리 청춘은 한번 가면 어디나 피지 여보게 세월 뭐가 그리 바쁜가 가다 가다 못 가도 또 가면 오진 않던가 날 떠난 사람 날 떠난 친구도 많지만 청량 청량 미운 건 바로 세월 차내란 말일세 바로 세월 차내란 말일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박은세 선생님하고 저는 지금 몇 년째인가요? 송년회. 그거 혹시 세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 아니 저하고 제가 박은세 선생님을 만나서 이 무대에 선 게 3년 5년 아니 이건 안 나오네 이건 안 나와 네 4년째 네, 이 무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 너무나 와 저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올해 안 불러주면은 나 서운할 것 같은데 올해 안 불 올해는 불러주려나 그런 마음인데 또 어김없이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은세 선생님과 함께하시는 이렇게 가족분들 저도 이제 가족이 돼버린 것 같아요 맞죠? 네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여러분들 이곳에서 아주 소중한 또 추억 만드시기 바라고요 제가 준비한 노래 한 곡 더 갈까요? 신나는 거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손머리로 박수 아모르 파티 왠지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일어나세요 산다는데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는 사실 자신에게 실망하지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자 여러분들 나이를 숫자 준비하시고 나이는 숫자 나이는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아니여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희열의 거품일 뿐이야 아다운 사랑 두렵지 않아 터지 아모르 파티
인생이라 무엇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범인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나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해 송파사처럼 사랑도 지나가지만 그 추억들은 입으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자 나이는 숫자 다시 나이는 마음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에 뿌려 아까운 사랑 두렵지 않아 터치 아모르 파티 자 이번에는 우리 발 한번 비벼볼까요? 트위스트 발을 제대로 비비려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쪽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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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치면서 번번내를 주름 잡아도 사랑의 꿈 보는 사람들끼리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잊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사실 퇴장을 해야 돼요. 퇴장을 해야 되는데 매년마다 우리 박은세 선생님하고 듀엣 안 하고 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듀엣 한 곡 해도 될까요? 그러면 오늘 주인공이신 우리 박은세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자 힘차게 우리 선생님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아니 조명 때문에 보이질 않아. 아우, 제가 마중 나가야 되겠다. 와우. 저는 여기 걸어오시는데 그냥 반짝반짝 너무나 또 저 조명도 빛나지만 의상이 너무 빛나가지고 보이지가 않더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네. 저희 준비한 노래 바로 할까요? 네,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떠나던 그날 눈물 대신 웃음을 보였네 차마 울지 못한 마음은 아쉬움 때문이었네 네가 떠난
그 다음날 웃음 대신 눈물을 흘렸네. 혼자라는 아픔 아니 내 곁으로 밀려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니 해도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박성현이었습니다. 네, 보내기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선생님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어때요? 여러분들 박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셨죠? 네, 네, 말씀 안 드려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하모니 좋았어요. 멋있었어요. 네, 저 계속 이렇게 듀엣으로 음반도 냈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생깁니다. 왜 비웃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보냈으니까 조금 편하고 여유 있게 가겠습니다. 워낙 바쁜 가수라 다음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요. 그 시간 맞춰준이라고 또 조금 타이트하게 빨리 진행을 했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앞에 놓인 자 술도 한 잔씩 드시면서 자 여유를 가지고 즐겨주시고요. 흥겨운 음악이 나오면 또 함께 춤도 추어주시고요. 아셨지요? 아셨지요? 네, 그리고 그 또 야광봉을 제가 다 하나씩 드렸는데 계속 흔들어 주세요. 흔드니까 훨씬 보기가 좋고 이쁘네요. 박수 치지 마시고 야광봉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곡 또 하나 예, 여러분들께 선물을 해드릴 건데요. 좀, 예, 좀 추억의 노래로 생각하시겠지요? 정미조 씨의 개울이라는 노래인데 요즘 저구 씨가 많이 불러서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구 씨의 그 버전으로 개울을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함
뭡니까? 홀로 이 겨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솟아나오고 저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같이 눈한 노란심이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같이 눈한 노란 심이 잊지 잊지 말라는 부탁이지요. 있었겠지요. 할 말